자, 총평. 여러분들 그 시험 봤을 텐데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봐봅시다. 문항수야 뭐별 상관없어요. 어차피 맨날 이렇게 배치되잖아, 그죠? 3개 이제 배분돼서 배치가 되니까 상관없고. 요거 보시면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등급컷이에요. 47, 42, 34, 31. 뭐이 정도 난이도 수능에 나오면 50 나오겠죠, 그죠? 등급컷이 그죠? 근데 이제 난이도가 이제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쉬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오답률. 요 오답률이 이제 뭐냐면 정답률에 반대야 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정답률이 아니라고. 오답률이니까 정답률에 반대야. 그러니까 이게 47%의 학생, 아니 37%가 학생들이 맞춘 거예요. 37%, 42%, 50%, 58%, 이게 59%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답률 베스트 5 문항이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여러분들 같이 문제 풀 건데요. 일단 한번 보자고. 이제 요거죠. 제일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가 20번 문제입니다. 요게 보면은 암흑물질, 보통 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거 나누는 거잖아. 이게 정답률이 낮은 이유를 선생님이 알거든. 왜 그러냐면 마지막 단원이라서 그래요. 이게 마지막 단원이라서 그래요. 이게 마지막 단원은 마지막 뒷부분은 공부 아직 안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률이 낮은 겁니다,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헷갈리지만 안 하면 이게 틀리지 않은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거는 항상 이게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죠? 패턴이 있는 문항들은 항상 정답률이 낮습니다, 항상. 근데 요거는 이제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패턴들은 아니었지만 요소들을 이제 좀 집어넣었다. 이렇게 행성 탐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요런 것들이 정답률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가 들어갔냐면 이거. 요거는 조금 그 여태까지 안 나왔던 패턴이 나왔죠? 그 기출문제 잘 푸신 학생들 기억할 텐데 파동이 형성되는 건 처음 나왔어, 얘들아. 그치? 이거는 최초 출제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거의 최초로 출제가 됐다. 근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소들을 갖다 조금 생각해 볼 것들이 몇개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풀면서 좀 이따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요 문제, 이게 내가 이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건데 8번 문제죠. 이게 이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선생님이 이게 지엽적으로 나오면 거의 끝판왕을 만들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문항이 어렵진 않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울 것인가. 물론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을 갖다가 보시면 되냐면 기 정도까지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외우는 게. 기 정도까지는 좀 외우는 게 맞는데, 어떤 기에 뭐가 출연했고, 뭐가 출연했고, 이 정도까지. 현재 지금 상황에 봐서는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기까지 연대를 외워야 되냐? 그러면 이제 약간 덕후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알겠죠? 덕후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 풀면서.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였다. 그래서 이제 시기를 안 나눈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문제는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시생누대랑 원생누대의 시작점 그리고 현생누대의 시작점만 알면은 여러분들 문제가 그냥 풀리는 거였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벤트들 몇 가지.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포인트였다. 이제 성적이 좀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발목을 잡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요거 요 문제 요거 15번 문제입니다. 전통의 강호죠, 그죠? 기후변화 이론, 밀랑코비치 이론, 전통의 강호입니다. 요거 갖다가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예, 근일점, 원일점의 이제 거리 변화, 요거에 대해서 좀 다룬 문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많이 어려움을 느끼게 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요것도 요소가 지금 많이 들어간 상태는 아닌데, 패턴이 여러 개 들어가면 복잡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헷갈려서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문제는 연습을 하실 때그 논리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계속 잡아가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평을 하면은 일단은 뭐 난이도는 하죠, 그죠? 난이도 하고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난이도는 좀 낮다. 등급컷을 보셔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습 진행 방향이 좀 중요하거든, 우리가. 총평이랑 선생님이 앞으로 학습 방향 같이 얘기하는데 지금 어차피 3월화평은 그냥 복습형 테스트야. 복습형 테스트.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올 이제 4월, 6월, 이게 특히 모평이 중요하죠, 그죠? 이게 학평하고 모평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학평은 여러분들 굉장히, 특히 3월 학평은 되게 직관적으로 잘풀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놔요. 베베 꼬지도 않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모평으로 시험을 갖다가 눈을 돌리게 되면 요거는 아무래도 요소가 들어가죠. 그죠? 어떤 특정 요소가 들어간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할때 지엽적인 문제랑 고난도 문제랑 두 가지를 다 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차피 지엽적인 문제는 이제 암기적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고난도 문제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나? 논리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좀 틀린 부분들이 있다면 나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기서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찾으셔야 돼요. 어차피 지구과학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찾아가야 되거든. 그리고 안 잊어버리는 게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뭐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까지 공부가 되어 있는가. 일단 첫 번째가 당연히 기출이죠. 기출. 기출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기출. 그리고 두 번째가 EBS죠. EBS 지금 수능특강 나와 있는 상태죠. 내가 이걸 얼마만큼 풀어냈는가. 이걸 갖다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둘은 NADOC을 하셔야 됩니다. NADOC.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예전에 기출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조금 겹치는가. 이걸 찾을 수가 있으면 여러분도 그냥 대박 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공부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원론적인 걸잘안 지켜. 얘도 원론적인 걸잘안 지키네요. 마이크가 나오다 말다 그래. 얘왜 이러니? 나오네요. 뭐야? 얘 나오다 말다 그러는데? 좀 이따 점검 좀 해달라고 그럴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할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가지고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갖다가 봤을 때 교과서가 지금 6종이 있잖아. 그지?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실력이 붙은 학생들은 보셔도 돼요. 지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걸 먼저 보고 보시는 게좀 편할 거야. 왜냐면 종수가 너무 많잖아. 그죠? 종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 지금은. 왜냐면 지금 수능이 한 번밖에 안 치러졌잖아. 그지? 그럼 어느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어? 이렇게 말하기 되게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있으시면 보시고 지금은 없으시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요거부터 보시는 게 나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이게 뭐 학습 전략도 지금 말씀드린 게 다고요.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해설해야 되니까 이거 끝내고 바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